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로 사회적 논란이 된 통일교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해산 명령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10년 뒤엔 전체 인구의 10%, 10명 중 1명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학교폭력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폭력 수위가 높아지면서 피해 범위도 커지고 있는데 푸른나무재단이 대표적인 실제 사례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구TV가 호남과 전북 지역 복음 확장을 위해 지역본부를 설립했습니다. 지역의 선한 소식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티플 신임 회장에 김천수 경성텔레콤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일본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통일교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일본 정부가 통일교 해산 명령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되면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정부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장세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를 살해한 20대 일본 남성. 이 남성은 통일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거액을 기부하도록 강요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는데 통일교가 일본 정치권과도 깊은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통일교와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겠다며 악령 제거를 위해 고액의 물건 구매를 강요하는 영감상법과 헌금 강요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고의의 조직성이나 악질성, 계속성이 명확히 드러나 종교법인법의 요건에 該当すると 認められる 場合には 민법의 불법 행위도 入り得るという 考え方を 整理をした 次第であります. 일본에서는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거나 법령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종교법인에 대해 정부가 질문권을 행사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해산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은 지난해 말부터 통일교의 조직 운영과 재산, 교단의 민사재판과 한국 본부로의 송금 내역 등 600개에 달하는 항목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통일교 측은 100여 개 항목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액 헌금 피해 관련 증언 등을 토대로 10월 중순쯤 법원에 통일교 해산 명령을 청구할지 논의 중이지만 정치계와의 깊은 유착관계로 딜레마에 빠졌을 것이란 전문가 의견이 나옵니다. 범죄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 해산 명령을 안 내린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있고요. 정치인들의 편의를 봐서 이제 통일교 측의 관계성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일본에서 종교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도쿄 지하철역 살인가스 테러를 벌인 옴진리교와 사기 사건을 저지른 묘카쿠지 등 두 곳뿐입니다. 법원이 해산 명령 결정을 내리면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돼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종교 단체로서의 활동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제재에서 벗어나 악질적인 불법 행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해산이 된다면은 종교법인 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못 받는 임의 단체가 되거든요. 해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정치적 과제. 해산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이제 사후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JMS도 그렇지만은 더욱더 결속을 다지고. 통일교가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 곳곳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이번 해산 명령 논의를 시작으로 통일교에 대한 본격적인 대처 방안까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파른 속도로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인 비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10년 뒤에는 개신교인 비율이 전체 국민 10명 중 1명이 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를 갖고 있는 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종교인은 37%, 무종교인은 63% 수준을 보였습니다. 줄곧 종교인 비율이 무종교인보다 많았지만 2017년 역전된 이후 격차는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개신교인 비율은 1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개신교인 비율이 22.5%를 보인 이래 계속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16.3%의 불교 인구에 추월당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세 개 종교 인구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무종교인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선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종교인들에게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종교에 관심 없어서가 40%로 1위를 차지했고 종교에 대한 불신 실망이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개신교인의 비율이 줄어든 원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종교인 중에선 특히 개신교였던 사람이 타 종교보다 3배 이상 많았는데 교계 전문가는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요즘 와서는 이제 기독교에 자꾸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안식되고 또 미디어가 비춰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그 결코 이제 관심도 없는 데다가 그 이미지도 나빠서 굳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윤 교수는 또 한국교회가 청년들 개개인에게 큰 관심을 주지 못한 것이 20대 개신교인 비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년들의 눈앞에 있는 그 미시적인 문제들을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향후 국내 개신교인 전망은 어떻게 될까? 지난 10년 새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개신교인 비율은 7%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10년 뒤를 예측한다면 최악의 경우 10.2%까지 급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년 뒤 개신교 인구가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에 불과한 말 그대로 소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종교인 감소 속 개신교인도 잇따라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최근 교육계의 잇따른 악재가 우리 사회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교권 붕괴로 인한 교사들의 사망 사건 못지않게 심각한 게 바로 학교폭력인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는 학생의 비율이 40%에 육박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24살 수현 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폭력이 시작되던 시기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초임교사 홀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당시 초임이셨고 그것을 알게 된 가해자들은 선생님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이에 대한 이야기한 이후로 그 아이들 폭행이 더 심해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갈수록 복합적이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이 전국 초중고 교생 7,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8%였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 양상은 여러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임하는 도중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는 모습을 SNS 라이브 방송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폭력 수위가 높아지면서 피해 학생 10명 중 4명은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느꼈다고까지 털어놓을 정도입니다. 2020년에 개소를 했는데 개소 당시 710건에서 작년 2022년도 1570건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한 명당 4가지 피해 유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고통으로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경험한 학생도 무려 38.8%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이버폭력이 피해 유형 1위로 꼽혔습니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학교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다 보니 가해자를 알 수 없고 증거 확보가 어려우며 피해 기록이 빠르게 확산되는 등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는 기피 대상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홀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심각한 교권 침해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담임교사 홀로 학교폭력을 감당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합니다. 담임교사나 책임교사가 초기에 대응을 할 때 학교 안에서의 그 지원 체계를 좀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켜서 혼자가 아닌 팀 단위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더불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현안 파악도 좀 필요하고요.
앞서 언급한 수현 씨는 고등학교 때 만난 교내 상담교사와 생활부장교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공조 덕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현 씨는 여전히 과거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학교폭력은 재학 당시 해결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적극적인 보호를 받으며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가 국내 곳곳에 선한 소식 발굴을 가속화하고 복음을 지역 가까이에서 전파하기 위해 지역본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 전부터 지역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굿TV 호남 전북본부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미디어 사역을 위해 설립을 공식화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굿TV가 호남 전북 지역 미디어 선교 사역 확장을 위해 새로운 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굿TV는 이날 호남 전북 본부 설립을 통해 굿TV 불경 본부, 경북 본부 등 국내 3개 본부와 뉴욕 지사로 직영을 넓히게 됐습니다. 이곳에 또 우리 굿TV가 본부를 새로 결성한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굿TV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신만이가 되어서 멋진 동역자들, 성도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북 지역 미디어 선교 사역을 총괄하는 정예영 본부장은 지역 본부를 통해 곳곳에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콘텐츠로 담아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하지 못한 그런 곳 다니면서 방송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선 호남 전북 본부 운영이사장 황소영 목사는 호남 지역 설립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음을 더 뜨겁게 전하는 방송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굿TV가 세워짐으로 방송사들이 저는 경쟁했으면 좋겠어. 좋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좋은 일꾼도 양육하고 일꾼도 키우고 그러다가 보면 전해지는 것은 복음이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굿TV는 국내 3개 본부 외 충청, 강원, 제주 등에도 지역 본부를 조속히 마련하고 미디어 선교 사역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이진우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13일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제12대 굿피플 회장으로는 김천수 주 경성텔레콤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김신임 회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굿피플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달려온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날 세계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 가운데 굿피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회장으로서 지구촌 곳곳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수 회장은 2017년에 제10대 굿피플 회장으로 선임돼 6년간 선한 영향력을 펼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전북지역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가 전주 완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은 생태적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녹색교회를 만들기 위해 열렸으며 각 교계 인사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탄소 중립하고 하나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회가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좀 등한시했다 하는 사실을 좀 깨달아졌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녹색교회 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유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북지역 녹색교회 생태환경학교는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매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4년 5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두 사람의 만남이 끝까지 비밀에 묻혀지다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초대해줘 감사하다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우리의 새로운 우주기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군사와 국제정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은 정상회담 1시간 전인 오전 11시 43분경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발사 이후 14일 만입니다. 정부가 13일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 장관 후보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문체부 장관 후보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를, 여가부 장관 후보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등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하며 취임 1년 만에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13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 올해 선발하는 공립 유초등 교사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체 초등기원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11%가 줄어 3,100명으로 떨어졌고 유치원 교사 임용 인원은 28%가 감소해 304명에 그쳤습니다. 유초등 특수교사는 올해보다 모집 인원이 37.8% 늘어 전국에서 48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169개 교원단체와 노조는 이날 교권보호와 불리학생 지원교사 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13일 오후 충남 태안군 신두리 사구에 소똥구리 200마리를 방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두리 사구는 물기가 많지 않은 모래벌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소똥구리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구성돼 있어 방사지로 선정됐습니다. 생태계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소똥구리는 1969년 8월 이후 국내에서 공식 채집된 적이 없으며 올해 4월 국내에서 공식 절멸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보건센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 소똥구리와 유전적으로 같은 몽골 소똥구리 830마리를 도입했습니다. GTV 뉴스 장정훈입니다. GTV 월드와이드입니다. 대홍수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사망자 수가 5천 명을 넘었다고 AP통신과 영국 일간 등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리비아 동부 지역 정부에 따르면 동북부 항구 도시 데르나는 10일 리비아 동부를 강타한 폭풍우 다니엘과 외곽에 위치한 댐 두 곳이 무너지면서 대홍수를 겪었습니다. 리비아 동부 지역 정부는 데르나에서만 사망자가 5,300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실종자도 최소 1만 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으며 리비아 동부 보건소는 시신 1,500구 이상이 수습돼 절반 정도가 매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현지 시간 12일 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맥카시 의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패 문화에 대한 심각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습니다. 맥카시 의장은 이날 의회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인들은 공직이 판매 대상이 아니며 연방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가족의 행위를 덮는데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로코 정부의 강진 피해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피해 현장에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온 모로코인들이 피해 지역인 탈란야쿠브에 방문해 매트리스와 의류, 침구류 등 구호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구호 작업이 4일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강진 당일 프랑스에 체류하다 이튿날에 귀국한 모하메드 6세 국왕은 뒤늦게 현장을 찾아 상황을 무마하고 있지만 구조 작업이 지연되는 사이 부상자는 5천 명, 사망자는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3일 크림반도 세바스톨에 위치한 조선소를 미사일로 공격해 최소 24명이 다쳤다고 현지 지방정부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러시아 측 세바스토폴 시장은 이날 SNS 계정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오늘 새벽 세바스토폴에 미사일을 쐈으나 방공 시스템으로 차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전 정보에 따르면 총 24명이 공격으로 다쳤고 이 가운데 4명이 중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바스토폴은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해당 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차차 잦아들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남은 한 주간 전반적으로 흐린 날씨 속에 큰 더위 없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6도, 광주와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가 발생한 모로코와 리비아의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피해로 다가올지 알 수 없어 기도가 필요합니다. 재난 현장의 빠른 수습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